내가 널 미워하는 게 쉬울 것 같냐? 우리 아직 친구 맞냐? 어찌 새끼야. 우리 아직 친구 맞냐? 그럼 맞지, 새끼야! 내가 좋아, 얘가 좋아. 누구세요? 유치해도 대답해줘. 내가 몇 번이고 불었잖아. 대표님이세요? 어, 대표님 뭐야? 고치는 거예요? 우리 둘 다 있는 데서 대답해, 얼른! 그래도 대답해줘. 내가 좋아, 화신이가 좋아. 둘 다 배기 싫어! 어떡해! 날 좀 치워봐! 내 낙지 밟지 마! 다른 수험생 엄마들은 절에 가서 108배도 하고 그렇게 정성이 들인다는데 도와주질 못하면 좀 미쳤나 봐! 이거 밖에 살 수도 없는 거! 힘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아, 저절 나 진짜 내 낙지! 나가자. 나가자. 저기서 좀 씻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간단이라도? 그 열려있나? 기자님! 기자님 저기서 우리 같이 씻고 가요! 개기자님 대신 오신 건가? 나만 무기다, 어? 나만 보는 거야. 나 뒤에도 찍고. 아! 고만해! 고만하라니까요! 화났나? 아이고, 화났네. 대충 줘봐요. 난 내가 할게. 아유, 줘봐요, 총. 나... 뭐야, 아니, 빨리 해, 줘! 아, 내가 할게, 그만해. 아, 고만해. 뻘, 도로 다 묻어. 그만해, 고만하라니까. 좀 떨어져. 이러면 내가 통째로 잡아먹는다.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쌍둥이마냥 같이 다닐 거야? 나 락셰프랑 잘해볼 거야.
뭐야? 빨강이한테 잘하는 것도 마음에 들고 사내리도 마음에 들고 진지하게 만나보고 괜찮다 싶으면 빨강이랑 새 가정 꾸려서 셋이 같이 살 거야. 야, 그 사람 나 좋아해. 착각하지 마. 나 좋아하거든. 아니거든, 나 좋아하거든. 나한테 윙크했거든. 나랑 같이 잤거든. 술 처먹고 실수로 기어들어가 잠만 잔 거 다 알거든. 그래, 해보자. 셰프가 네 남자 되나? 내 남자 되나? 그래, 한번 해보자. 빨강아, 너 누구랑 살고 싶어? 누가 더 엄마였으면 좋겠니? 어? 내는 개 같은 개 기자님이 시원시원해 좋다. 니는? 나는 방자연 국장님이 좋아. 삼촌은? 난 둘 다 내 마누라였으면 좋겠다. 빨강이 때문에 빨강이 엄마로 누가 더 좋을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관심이 생겼어. 처음엔 이상한 엄마들이었는데 매일매일 보니까 여자로 보여. 돌았나? 건 아니다. 다른 여자들은 나랑 못 살아. 왜? 야, 빨강아, 시간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삼촌한테 말해줘. 누구랑 살고 싶은지. 왜 못 살아? 다른 여자들하고 삼촌하고? 왜 못 사노? 다른 여자들은 삼촌하고? 왜 못 살아? 다른 여자들은 삼촌하고? 아이, 몰라, 임마. 저 공부 되려 해. 왜? 들어왔어요. 정원 씨가 데리러 온다는데 저녁은 같이 먹으러 가요. 예? 아, 이쁘다. 기자님 왜 그래요? 기자님 뜨거워. 기자님 왜 그래? 어? 가슴에 불 난다. 기자님 큰일 났어. 일어나봐요. 지금 방사선 치료 중인가 보네요? 유방암 수술하셨어요? 아, 아니, 저... 예. 가슴에 통증이랑 열감도 있고 팽배감도 있다면 세로마가 의심되긴 하는데. 감기 몸살 아니에요? 세로마가 뭐예요? 떼어낸 조직이 잘 아물기도 전에 자꾸 움직이고 그러면 체액이 고이고 심하면 염증화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세로마는 주로 여자들 중에서도 유방이 아주 풍만하게 큰 사람이 생기는 거니까 미리 걱정은 마시고요. 피검사랑 체스트 PA 먼저 해주세요. 네. 카메라 작업 잘하고. 네. 스케프 형이 했어? 저기 여기 표나리 씨 어디 갔습니까? 아, 이 기자랑 좀 전에 나갔어요. 여보세요. 어디야? 표나리 왔고. 나 지금 서울 간다. 같이? 대표님. 왜 전화를 안 받아? 걱정했잖아. 죄송해요.
화났어요? 아, 죄송해요. 어떻게? 아, 저 아, 미안해. 내가 나도 모르게 한 게. 미안해. 소리 질러서. 네, 다시는 안 그럴게. 아니. 제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 병원에 좀 갔다 왔어. 갈게. 방송 잘해. 다행히 세로마는 아니에요. 약 처방 나갈 거니까 꼭 챙겨 드시고요. 오늘은 왜 같이 안 왔어요? 방사선 치료 같이 올 거죠? 그 여자 접으려고요. 잊을 겁니다. 나 아프다고 동정하는 여자 필요 없어요. 동정만 하면 그 다시 질색이니까. 들어왔나, 기자님? 기자님! 이상하네. 전화도 안 받고 회사에서도 안 보이고. 기자님! 기자님! 뭐야? 8시도 안 됐는데 벌써 자? 만나기 전부터 알고 있던 걸. 와, 웬일이야 이게? 기자님! 일어났어요! 가만 괜찮은 척 웃으며 믿겠다. 이와서 내 부침개 붙였는데 나눠 먹자. 네. 지금 갖고 가요. 글로 간다. 아주 간다고. 일요일인데 어디 나갔나? 기자님 일어나시면 드세요. 나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내일 출근길. 자, 앵커 오디션 일정 나왔습니다. 봐라. 야, 오디션 점수대로 1등은 9시 뉴스, 2등은 7시 뉴스, 3등은 12시 마감 뉴스. 오케이? 9시 메인만 제 목표입니다. 그래, 너 잘났다, 자식아. 누가 뭔 지가 처먹든지 말든지 하겠지. 미친놈, 치우구나 살지. 에이구. 이게 뭐야? 당신이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 왜 먹어? 우리 아들이? 프로포즈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오디션 파트너 하자고. 선배는 오디션 하듯이 해. 난 연애하기 시작되니까. 되죠, 그래도? 좋으더라. 국장님! 아, 왜? 왜? 아, 다른 게 아니라 아침 모닝뉴스 경력직 아나운서 모집에 글쎄.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미스코리아 미 나주희입니다. 남자 심사위원들이 다 제 뽑겠는데? 아니, 애들 키워갖고 좀 현장에 써먹을 만하면 그렇게 딴 생각들을 하니 미치겠구만. 아휴, 하여튼 12시였지? 네, 한 명 더 있습니다. 뭐야? 뭐야? 누구? 누구 또? 왜? 누구? 몇 시? 아침 6시. 효! 나! 네! 아이고. 언니 진짜 뒤로 호박씨 제대로 깐다. 그럼 이제 우리 둘이 경쟁하는 거네요? 잘해보자. 사표 냈니? 참, 남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바보 만든다, 니들. 우리 일에 자부심이 없니, 니들은? 야, 나 홍하나랑 연습한 거 좀 보여줘봐. 어, 그래? 야, 효나리
아침 뉴스 여자 앵커 자리에 경력직으로 응시했어? 날씨 언니 표나리가 SBC 아침 뉴스 앵커직에 도전합니다. 매일 4년간 60초에서 90초씩 날씨를 진행하면서 나는 왜 여기 서서 매일 날씨만 해야 하나. 아나운서 여러분을 질투하고 부러워했습니다. 누군가는 저의 도전에 눈살 찌푸릴 것도 알고 기상캐스터로 쓸만하니 자기 밥그릇 아닌 다른 자리를 기웃거린다고 손가락질할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비겁하게 사표도 못 냈습니다. 왜 못 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저에겐 이제까지 한 일 중 기상캐스터 일이 가장 신나게 보람되게 한 일 같습니다. 바람이 분다 안 분다, 비가 온다 안 온다, 맑다 흐리다, 춥다 덥다. 날씨는 뉴스 중에도 남녀노소 누구나 관심사인 가장 중요한 정보라는 자부심으로 기상캐스터로서 쉽고 편하고 재미있게 경남 함양군 병곡리 지리산 자락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들으시면 쏙쏙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했다고 자부합니다. 만년 60초짜리에게도 60분의 기회를 주십시오. 뉴스도 날씨처럼 쉽게 진행하겠습니다. 뉴스도 날씨처럼 친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하다. 나 너무 미워하지 마. 나 좀 봐줘. 야, 나 미련해서 미련 많은 여자야. 야, 이거 마지막 기회인데 제대로 떨어져야 그냥 접고 포기하지, 어? 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절대 떨어지지 마라. 언니, 왜 그래? 더 무섭게? 니들, 우리가 기회가 없는 거지 실력이 없는 게 아니란 거 제대로 보여줘. 알았지? 정원이 내일 생일이야. 챙겨줘. 내일 생일이에요? 보자. 바빠? 대표님, 결제 좀 부탁드립니다. 집에 가는 거죠? 저뜩 태워주시면 안 돼요? 부침개는 먹었어요? 버렸어요? 내가 한 음식 뭐 먹을만 해요? 정원 씨도 좋아할까? 아휴, 진짜 뭘 해주지? 아, 나 진짜 뭐 해줘? 뭐 필요하지? 뭘 사줘야 되지? 정원이 필요한 거 없어. 돈 말고 몸으로 해줘. 아, 생일밥 해주면 되겠네. 그쵸? 내가 직접 장 봐서 직접 만들어주면 그 소박해도 좋아할 거라는 얘기죠, 그쵸? 내려야지. 뭐 좋아할까요? 뭐 잘 먹어요? 미역국은 미역국, 소고기 미역국 아니면 해산물 넣은 거? 조개 넣은 거. 조개? 좀 짜게 먹는 편이에요? 싱겁게 먹는 편이에요? 적당한 거 좋아해. 적당히? 밥은? 밥은 질게 해야 돼? 된 거 해야 돼? 질게. 콩? 콩 넣은 거 안 좋아해. 근데 검은 콩 넣은 건 잘 먹더라. 서리태. 서리태 그거보다 좀 짠 게 있는데. 쥐눈이 콩이라고 그거 있어. 김치는 배추김치보다 열무김치 좋아하고 그 물김치 말고 빨갛게 국물 없이 무친 거 있잖아. 그리고 매운 건 한식이고 중식이고 다 좋아하고 기름진 건 별로 싫어하고. 그럼 짜장면 싫어해요? 짜장면 먹어 쏘았지? 네. 나 1년에 몇 번이야, 어때? 아니, 짜장면 내가 먹자 그래서 좋다 그러길래 매번 만날 때마다. 너랑 같이 먹는 건 다 맛있을 거야, 됐어. 진짜 그럴까요? 요리사 앞에서 이러셔도 돼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 혼자 말고 늘 같이 먹고 싶지 않아요? 늘? 늘 좋죠. 좋은 와인이 있어서 셰프랑 함께 마시고 싶은데
괜찮아요? 아, 물론이죠. 이거 무지 독한 와인인데? 술 센 여자 좋아합니다, 저. 제가 세 보여요? 꽤 매력이죠, 개 기자님. 아, 나랑 연애하자고 안 해요, 왜? 해도 됩니까? 청원이는? 회의 가셨습니다. 아, 그... 너 언제부터 나한테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 어디 갔어, 청원이? 아유, 저 진짜 모릅니다. 스탠캐스터, 걔 아나운서 시험 본다면서 이번에. 가서 전해. 뭐라고? 누구한테요? 이번 아나운서 최정심에 SBC 아나운서 협회장인 나도 들어간다고. 둘 다한테 전화라고. 알아서 헤어지라고 내비뒀더니. 저녁 먹었어? 표나리 금방 올 거야. 둘이 먹어. 하진아, 같이 술 한잔 할까? 그럴까? 넌 어떻게 그날 그렇게 해가지고 전화 한 통을 안 하냐, 이 자식이. 너도 안 했잖아, 임마. 나는 내가 너한테 전화를 하려고는 수십 번도 더 했어, 임마. 하려고는 뭔 소용이야, 안 했으면서. 어쭈, 이 자식이야. 어? 야, 그러면은 왜 너는 안 하는 건데? 네가 위너잖아, 어? 다 가진 자. 다 가진 위너가 먼저 하는 거야, 패자한테. 오늘따라 술이 진짜 달다 달아. 아, 친구랑 같이 마시니까 그렇지. 마. 내가 안주가 돼주니까 그러지. 아이, 술보러 또 나왔네, 또 나왔어, 고정원. 아. 야, 너도 옛날에는 막 술 먹고 그냥 아무한테나 사귀자 그러고 옆 사람 아무나 잡고 뽀뽀해야 되고 그랬잖아, 인마. 우리끼리 이러지 말고. 뭐야? 개기자네! 개기자! 개기자? 왜? 아이고, 참. 안주 하나 사주시면 제 친구도 해드려요. 아줌마, 여기 땅콩 하나 주세요. 야, 저기 더 예쁜 여자 온다. 형수님! 아, 왜 하다 말어? 땅콩까지 사줬는데. 아무리 취했어도 하던 건 마저 해야지. 오늘따라 더 예쁘시네. 아이, 나 이 개자식들 때문에 방송 듣겠네. 아유, 고 대표. 이 시간에 여기서 술 많이 했네. 네, 제가 오랜만에 술 한잔 했습니다, 국장님. 어머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아시면 난리 나실 텐데. 친구를 잘 사귀어야지. 어? 아니, 왜? 아니, 내 친구가 뭐가 어때서요? 어때서? 내가 뭐 어때서? 당신의 웃음 뒤에서 함께하는데. 기자님 술 먹었네, 술 먹었어. 못생긴 여자 온다. 못생기기는 마, 동네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오는데. 우유 빛깔 표나리. 나 술 먹고 미쳤어요, 진짜. 표나리. 그냥 아예 죽으려고 한 잔 했구나, 이제 했어. 형! 기자님이 술을 먹는다고 그래도 좀 애지간히 먹여야죠. 하신이 술 잘 먹어. 아, 진짜. 기자님 대표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데 대표님은 어쩜 기... 아, 야, 왔으면 좀 앉아라 좀. 아, 야, 여태 우리 너 기다렸어. 괜찮아요, 기자님? 예, 정원이가 다 마신 거야, 내 술세. 나한테는 눈길 한 번 안 준다. 너 생일이라고 이게 장 봐가지고 와가지고 둘이 깜짝 파티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껴서 좀 삐진 거야, 편하리. 아이고, 진짜. 뭐가 이렇게 많냐. 아우, 나 이제 빠질란다. 아, 야, 왜 이래? 어? 야, 똥냥이 해준 생일밥 같이 먹고 가야지. 빈속에 마셨어, 심지어? 애불러. 너 가지 마. 저기, 아, 지금 왜 이래, 이렇게 난리야. 아, 저기,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에 있는데. 어, 네. 같이 가. 범아, 너 거기서 뭐해? 너 누나가 잡으러 간다, 너. 범아, 범아! 범아, 누나랑 가자. 어? 여기 오는 거 아니야. 얼른 가자. 가자, 가자. 빨리 가. 자, 범아, 범아. 왜 남의 집 들어가는 거 아니야, 범아. 나와, 남의 집이야. 범아, 얼른 나와, 남의 집이야. 어? 범아, 빨리 나와.
Slowly fall a thousand stars. Everything all goes by. Wasting all I loved. All the dreams are gone away. In a good night. 이쓰다 말았대.